저는 어느 순간부터 약간 이상형이라는 거를 좀 약간 외모적인 부분은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 상황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처음에 첫눈에 반하고 막 이런 스타일은 전혀 아니에요, 저는. 첫눈에 막 누구한테 막 반해서 막 이렇게 하고 좋아해서 호감을 갈 수도 있는데 그게 되게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만남은 사실 좀 저는 추구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이게 좀 꾸준히 보고 알아가고 이렇게 좀 뭔가 대화했을 때 제 입장에서 좀 많이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저도 이나 씨처럼 뭔가 저를 좀 잘 이해해주고 좀 긍정적이고 따뜻하고 밝고 약간 이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리고 저도 솔직히 얘기하면은 저도 결혼을 한번 했었어요. 네네네. 그러시구나. 언제 이혼하셨어요? 저는 2018년도에 이혼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미국에서. 아, 미국에서? 네. 원래 미국에서 결혼하셨고? 아니,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한국에서 좀 살다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좀 뭔가 스토리가 길어지는데 그쵸. 상처를 받으셨어요? 좀? 상처? 뭐 그냥 한번 그거 자체가 되게 상처였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예. 네. 그래서 좀 그런 좀 힘든 시간을 보냈어가지고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좀 약간 그런 부분을 이해해주고 뭐 내가 아직도 그 상처가 낫지 않거나 그랬다면은 같이 뭔가 뭐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치유를 받거나 아니면 같이 뭔가 좋은 시간을 보내서 더 좋아지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또 좋아해 만나고 싶고 성준 씨가 좀 미안했던 것 같아요. 자기도 이런 게 있는데 그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자기 혼자만 듣고 있는 게 약간 좀 마음이 불편했었나 봐요. 착하셔가지고.